그리고 나에겐 세지가 버리고 간 애꿎은 치킨만 남았다. 자, 이거 보내신 카톡 보고 예전에 1+1으로 산 게 떠올라서 온 집안 다 뒤져봤는데 다행히 하나 있더라고요. 고마워요. 그냥 그게 괜찮아 보여서 어디서 사신 건지만 여쭤보려고 한 건데. 고양이 용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여쭤보세요. 고양이 아프거나 하면 제가 다니는 단골 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소개해드릴게요. 근데 어쩌죠? 전 드릴 게 없는데.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? 네? 자, 그럼 남은 치킨과 편의점 냉동 새우볶음밥을 이용해 치폴레볼을 만들어 볼까?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치폴레볼을 같이 먹다 보면 조금은 어색한 이 분위기도 금세 편해질 수 있겠지?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? 네? 사실 이사 오던 날 우연히 봤거든요. 다투시는 거. 보셨구나.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아? 이런 개도 안 먹은 개구리 먹자 같은 놈아! 다 됐어요. 어서 앉으세요. 평소에 제가 자주 해먹는 요리긴 한데 입맛에 맞으실진 모르겠네요. 이런 최고급 요리를 맛보게 되다니 영광인데요. 맛있다. 다행이네요. 많이 드세요. 유미 씨는 왜 안 드세요? 그게 전 다이어트 중이라. 다이어트요? 아니 뺄 데가 어디 있다고. 제가 봤을 땐 좀 더 살을 찌우시는 게 훨씬 더 예쁘실 것 같은데. 남자들 너무 마른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도 그렇고.